자, 이번 시간에 여기에다가 재생 버튼, 배경음악 재생 버튼을 넣어볼 거예요. 자, 저는 audiotool.com으로 가서 저기에서 사운드를 좀 얻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뮤직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음악 중에서 저는 곤이라고 하는 음악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여러분이 이제 CC 그 CC 라이센스 음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컨텐츠에다가 탑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저작권 표시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네요. 자, 다운로드 버튼이 없으면 다운로드를 제공하지 않는 음악인 겁니다. 자, MP3 파일을 일단 다운로드 받았고요. 저는 이 파일을 우리의 그 프로젝트 디렉토리로 이동시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t번 eden이라는 파일을 저는 그 우리 디렉토리에다 올려놨고요. 필요하시면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할 거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 일단은 오디오라는 변수에다가 new audio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의 HTML5의 기능 중에 오디오 객체를 이용해서 제가 다운로드 받은 여기 있는 t번 eden이라고 하는 파일을 이렇게 객체의 생성자로 줍니다. 혹시 객체 이런 거잘 모르시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꼭 원리를 알아야지 할수 있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는 eden.mp3라고 하는 파일을 제어할 수 있는 객체를 오디오라는 변수에 담았고요. 그럼 이제 뭘할수 있냐?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콘솔로 가서 오디오라고 하는 그 변수에 플레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네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VA를 했기 때문에 이 함수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여기서 오디오에다가 플레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웹페이지가 로드될 때 플레이가 자동으로 실행되니까 바로 음악이 나오겠죠? 어때요? 음악이 나오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객체는. 자, 일단은 요거는 없애버리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는 플레이 버튼을 넣을 거예요. 여기서 페이지 2.html 이렇게 하고 여기에 내비게이션 내부 밑에다가 플레이어라고 하는 div 태그를 만들고 div 말고 ui 태그로 합시다. li 밑에 괄호 li 밑에 a 곱하기 해서 두 개를 넣고 플레이 하나는 플레이 또 하나는 스탑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플레이 여기에는 스탑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뭘할 거냐? 여기에서 페이지 JS에서 이벤트를 걸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자, 여기에서 다큐먼트에 온 클릭 하는데 어디에다가 컨트롤 밑에 있는 플레이어 밑에 있는 A 태그들에게 이벤트를 거는 거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트리거 됐을 때 실행됐을 때이 함수가 실행되는데 그때 첫 번째 인자로
주입되는 객체를 이벤트라는 매개 변수로 받겠다라는 뜻이고, 만약 그 이벤트에 자, 콘솔 합시다. 콘솔로 이벤트 객체에 href 값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플레이를 누르면 undefined, stop도 undefined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벤트. 그럼 이벤트 객체를 일단은 화면에 출력하는 쪽으로. 자, 플레이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아, 주소가 없네요. 주소가 없어요. 주소가. 이럴 때는 오리지널 이벤트를 쓰면 그 오리지널 이벤트를 통해서 href에 접근할 수 있긴 한데, 그런 방식보다는 그냥 각자 합시다. 자,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걸로 페이지 1에다가 저는 페이지 1. 아, 제가 페이지 2.html에 대해 했군요. 자, 여기에다가는 클래스를 플레이, 요거는 클래스를 stop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페이지 JS에서 자, 플레이어 밑에 있는 플레이에 대해서 실행을 했을 때 오디오의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stop을 눌렀을 때 오디오에 대해서 스탑이 아닙니다. 퍼즈입니다. 일시정지. 그럼 얘도 퍼즈로 합시다. 통일하는 게 좋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퍼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퍼즈.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있는 플레이를 눌렀을 때 음악이 나와요. 그리고 퍼즈를 눌렀을 때 음악이 안 멈추네요. 왜 그러지? 안 됐었는데 제가 리로드를 하니까 되네요. 예, 문제가 없었어요. 아까 제 코드는 음악이 나오고 스탑했을 때 음악이 꺼지고 다시 나오고 정지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UI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자, CSS 페이지로 간 다음에 컨트롤 밑에 있는 플레이어 밑에 있는 li에 대해서 li 플레이어 밑에 있는 a에 대해서 이렇게 컬러는 화이트, 데코레이션은 none으로 했죠.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내비게이션 밑에 있는 것과 플레이어가 같은 효과네요.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컨트롤 밑에 있는 모든 A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면 우리 중복된 코드를 제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두 개는 왜 밑에 줄에 있냐 확인해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할 얘기가 정말 많네요. 자, 이렇게 내부와 UL이 각각 블록 레벨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일단 두 개를 인라인 엘리먼트로 바꾸면 돼요. 내부와 UL을. 그래서 저는 컨트롤 직계의 엘리먼트들을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이렇게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란히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저는 컨트롤 밑에 있는 플레이어에 대해서 포지션을 릴러티브로 하고, 그리고 얘의
라이트 값을 0으로 주면 이 친구가 1로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붙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죠. 릴러티브로는 저게 안 되나?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이걸 업솔루트로 바꿉시다. 그러면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가 이쪽으로 탁 달라붙죠? 예.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이 퍼즈가 이렇게 화면 끝에 살짝 수줍게 걸려있네요. 전 또 왜 저래.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는 대부분 뭐 패딩 또는 보도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입니다. 자, 그럴 때는 이걸 한 방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해봐야지 확실히 알겠는데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박스의 사이즈를 컨텐트 크기가 아니라 보더를 기준으로 해서 박스 사이즈가 정해지게 하면 됩니다. 해결됐네요. 그쵸? 이 상태에서 플레이 누르면 음악이 나오고 퍼즈 누르면 음악이 멈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제가 여기서 음악을 틀었습니다.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페이지 1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2를 눌러도 전환이 되고 백을 눌러도 전환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페이지 1의 주소를 카피해서 이렇게 열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 1 페이지로 잘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여기 내비게이션이 없는 것은 지금 페이지 2와 페이지 1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2의 내용을 카피 페이지 1으로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끝났습니다. 자, 플레이 페이지 2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예, 사용자한테는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거를 아이콘으로 바꿔보세요. 예.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할 줄 아는 분들은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표현해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 공부를 좀 해보셔서 여기에다가 그 배경음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게이지라든지 아니면 그 재생 시간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이런 정보들을 또 디테일하게 넣어보는 그런 수련들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저희 수업은 여기까지 할까 했는데 제가 이거 아이콘화 시키는 것까지는 저거 제가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 다음 시간에 그거 할 텐데 관심 없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